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12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간 자선냄비, 그리고 이 빨간 패딩을 입고 또 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 구세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사령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취임하신 지 꽤 2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아주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월이 돼가지고 또 네. 구세군이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 방송 출연을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능하면 예. 뭐 이제 업무도 그렇지만은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또 뺏기기 때문에 예. 네, 그런 CBS는 특별히 제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네. 네,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모셔서 오늘 김필수 사령관님과 함께 또 우리 구세군 사역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구세군 하면 이제 개신교 교단 중 하나인데 네. 또 일반 시민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NGO가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세군에 대해서 네. 또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구세군은 기독교의 한 교파 중에 하나이고요. 네. 원래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이 됐고 감리교 목사님에 의해서 교단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에는 기독교 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시작했었지만은 네. 그 이후에 이제 구세군이라는 공식 명칭을 걸고 지금은 128개국에 예.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공식 기독교의 복음주의 교단의 한 지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CBS 재단의 이사도 맡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도와주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영어로 Saving Army라는 정식 명칭이 그렇죠, 구세군이. 네네, 그렇죠. 그래서 군대라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군대라는 형식이 또 이 도입이 되게 됐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초창기에는 군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예. 한 13년 정도 초창기에는 기독교 선교회 Christian 네. Mission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창립자께서 어떤 교단 명칭으로 정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예.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고 네. Army라는 말은 군대라는 말이라니까 예.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시고 네. 뜻을 정해서 이제 전 세계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반 교단은 뭐 총회장, 부총회장이면 네네. 우리 구세군은 사령관 네네. 이렇게 되고 일반 목사님은 사관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사령관님은 진짜 군인 같은 복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멋지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네.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구호단체도 많고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도 많은데 우리 구세군만의 특별한 사역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국가에서 뭐 사회복지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또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므로 예. 거의 뭐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은 우리 이제
초창기 때부터 해왔던 이제 노숙인 급식, 네. 그리고 이제 ARC라고 이제 노숙인으로 있다가 그리고 조그만한 원룸으로 옮기고 원룸에서 이제 가정집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그런 예.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 구세군의 아주 뭐 좀 독특한 사업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들을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자활 가정까지 네네. 책임지면서 네네. 이 사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네네. 돕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또는 뭐 이제 저 지방에도 네.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일단 급식을 통해서 그 중에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원룸으로 옮겨줘요. 네. 방 한 칸씩 네, 네. 줘서 그리고 거기서 또 일을 열심히 해서 통장에 저금을 하도록 하게 하고 예. 그리고 그 모아진 저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됐을 때는 이제 가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구세군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물론 정부에서도 예. 좀 지원 받고 지원을 있습니다. 하고 있고. 네네. 네. 또 전국적으로 시설이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네네. 시설이 있습니까? 이런 예. 노숙자 시설 말고도. 네네 그렇죠.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사업 분야가 뭐 너무나 다양해서 네. 이제 아동 복지 또 네. 이제 뭐 노인 복지, 부녀 복지. 네. 더 나아가서는 뭐 다문화, 또 에이즈, 또 폭력 여성들을 위한 여성복지 네. 이렇게 해서 약 한 150개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구석구석을 또 우리 구세군이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구세군 교단의 특징을 하면 한 손에는 복음, 또 한 손에는 빵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복지 사업을 방점을 둬서 또 사역을 네. 또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우리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다가 두고 있거든요. 네, 그 성경을 우리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로 여기고 네. 그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 소외된 자들에 대한 치유 사역. 네. 근데 그 치유 사역의 근거를 두고 한 손에 빵, 한 손에 복음이라고 하는 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삼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기는 먹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한 맞습니다. 손에 빵은 복음 쪽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일각에서는 또 사회 사업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네. 그럼 구세군에서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근데 복음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분도 네, 계실 물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네. 알려진 게 대부분 자선냄비가 대명사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아주 네. 예쁘게 있는데 자선냄비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이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의 본업은 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네. 복음을 네. 전하고 우리의 미션에도 있습니다만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임무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 그래서 이 두 축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예. 축이 저희들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예. 구세군의 정신이죠. 네. 네. 그래서 영혼 구원 사역도 핵심적으로 네.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한 250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복지 시설이 150개. 그래서 한 450개 정도가 이제 저희들의 시설 뭐 규모인데 네. 거기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예. 다른 교회와 똑같은 예배를 저희들도 드리고 있거든요. 예, 예. 단 이제 규모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자선냄비로 알려져 있지 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드리고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이것도 예배당이죠. 구세군 그렇죠. 대한본영의 네, 네. 예배당입니다. 네, 네. 너무나 그 멋있고 고즈넉해가지고 네, 네. 예, 참 마음의 평안마저 생기는 네. 예,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구세군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필수 사령관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 우리 사령관님 개인적인 또 질문을 몇 개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세군에서 이제 목회자를 사관으로 부르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 사령관님은 어떻게 또 사관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셨는지.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네. 구세군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예. 그 전에는 뭐 신앙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영등포 구세군 교회를 중학교 1학년 때 나가서 예. 거기 한 교회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청년 활동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서 네. 구세군 사관이 되기로 이제 결심하고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군요. 네. 또 구세군 사관은 일반 또 개신교 목회자랑 느낌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가야겠다 어떻게 느끼시게 되셨는지 이제 그 교단에 교회 다녀서 그렇죠. 그랬던 네. 이유. 네, 그 구세군 저는 사실 좀 그 어린 시절을 네. 좀 매우 어렵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을 끝으로 더 이상 학교를 진학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옛날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고등공민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공민학교.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옛날 재건학교 같은 네. 그런 학교. 그 학교 못 간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 가르치는 예, 예. 그런 곳인데 뭐 정식 중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네, 네, 네. 거기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고 거기서 성경이라는 걸 처음 만져봤고 예. 거기서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리게 됐고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구세군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따라가서 간 것이 이제 구세군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 또 구세군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공부를 또 시켜주셔서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패스하고 네. 그리고 서울신대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감신대 가서 대학원 공부하고 구세군 사관학교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게 네, 됐죠. 그렇군요.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또 어머니의 기도가 참 있으셨지 않았을까? 어머님이 굉장히 뭐랄까 힘든 생활 속에서 네. 또 우리 사령관님을 도우시고 맞습니다. 키우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는 원래 고향은 이제 경기도 안성이었는데 예. 이제 그 안성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시골 생활을 정리하고 예. 서울로 가야 되겠다. 서울 가야 큰 물에서 좀 더 뭐 경제적인 좀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남매가 같이 데리고 서울로 왔지만 막상 서울에 와서는 아무 직업도 없었고 예. 어머니 혼자서 이제 행상에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5남매 먹여 살리는 일에 네. 열심히 하셔서 그 어머니의 수고와 땀 흘림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네, 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예. 그런 기도의 후원자로 제가 여기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눈물 네. 때문에 네, 네. 오늘 또 사령관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 또 구세군은 부부가 같이 사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령관님. 예, 처음부터 결혼을 한 사람이면 예. 부부가 사관학교를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는군요. 네. 야, 예, 예.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같이 들어가고. 아, 자녀들도. 네. 그래서 기숙사에서 예. 2년 동안 같이 아. 똑같이 수업 받고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설교하고 예. 똑같이 레포트 내고 이 과정은
뭐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는 않습니다. 예. 똑같은 그런 훈련을 받고 네네. 이제 임관을 받아서 구세군 사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 여사관이라고. 여사관. 예. 아, 똑같은 성직자로. 예, 예. 예. 물론 뭐 다른 개신교 교단의 사모님이라고 네. 통칭을 합니다만, 뭐 그분도 같이 물론 사역을 합니다만, 예. 우리 구세군 같은 경우는 사관학교에 같이 입학을 하셔서 똑같이 훈련을 받으시고, 네. 그래서 사모님도 여성 사역 총재시라면서요. 네, 네. 예. 우리 구세군에는 사령관이 해야 할 예. 그 역할이 있고요. 아하. 또 여성 사역과 관련 다른 데로 말하면 이제 뭐 여성회나 아니면은 여성과 관련한 모든 사업 추진 계획 뭐 승인 예. 뭐 이 모든 책임은 여성 사역 총재가 아, 그렇군요.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노터치입니다. 아, 노터치 결재까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총재라는 별칭, 그러니까 부사령관이 아니라 여성 사역 총재. 네, 네. 예. 나중에 총재님도 한번 따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그러면 똑같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령관님 자녀들도 똑같이 구세군 사관의 길을 걷고 계신 건가요? 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네네. 큰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구세군 사관 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예.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난 변할 줄 알았어요. 예. 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은 생각이 좀 가치관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냥 사관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지 않고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아, 네. 거기에 있는 이제 미국 구세군 사관학교를 예. 나왔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사관학교 졸업한 지 이제 3년 차 예. 돼서 사관이 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아하. 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어요. 예, 또 목회자 자녀가 또 그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예.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섬기고 보시면 또 아버지 입장으로서도 네. 기쁨이 되시겠군요. 아주 매우 흐뭇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미국인 영문하고 한국인 그 교회가 두 개를 합쳐서 네. 이제 한 사관이 이제 이끌고 나가는데 네네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아들이 옆에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아. 아주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자랑스럽네요. 이게 부자가 네네. 함께 한 그 교단 안에서 또 사역을 하고 네. 또 강단에서 함께 네.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또 하나님께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선냄비 이야기를 좀 해보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옆에도 이렇게 빨간 자선냄비가 예쁘게 있는데 12월 겨울이 되면 이미 시작이 됐죠. 올해는 어김없이 거리에 나갑니다. 자선냄비 모금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된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럭키 연안에 난파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난파된 그 난민들을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한 여사관이 보고 예. 뭔가를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국솥을 거리에다가 걸고 아 이게 원래 국솥이었군요. 네네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우리나라에서도 예. 국솥으로 시작됐어요. 아, 이게 국솥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네네. 왜 그 소뚜껑 같은 이런 예, 예. 큰 넓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솥을 좀 따뜻하게 국물을 끓여서 난파된 난민들을 돕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고 저희는 1928년 한국에 네. 이제 내년으로 이제 90주년을 맞는 네. 자선냄비 90주년을 맞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그 이웃 사랑의 대명사가 되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우리 구세군만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국민운동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의 효시가 되지 않았겠는가. 네, 네. 자선냄비가.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NGO 단체들이 참 많아졌고요. 또 이 구호를 하는 단체들이 참 많아져서 네. 함께 가고 있어서 행복한데 이 자선 낭비는 참 역사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심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891년에 생겼고 네. 우리나라는 1928년에 처음 맞습니다. 생겼는데 예. 그럼 1928년에 자선 낭비도 요 모습이었나요? 아니에요. 조금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국소수로. 진짜 국소수. 예, 예. 예. 국소 그 그림 보시면 이제 역사 박물관 가셔서 아, 그림 보시면 그 나오겠는데 예, 국소수로 하다가 그 다음에 예, 요 모양으로 또 하다가 네. 지금은 또 요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 지금은 디지털로도 결제할 수 있는. 예.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드 결제도 카드 결제 할 수 있도록 네네. 조금씩 조금씩 발전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운 날 요즘 또 많이 춥습니다. 올겨울도 유난히 추워가지고 네. 근데 한번 서시면 굉장히 몇 시간 동안 오래 서시는 거죠? 보통 뭐 2시간, 4시간 예. 뭐 이렇게 서서 합니다. 그래요. 그때 추운 데서 야외에서 특히 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네. 뭐 심정희생이 더 막 좀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요즘은 모금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선 낭비는 역사도 있어서 네.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모금액이 줄은 적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매년 모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서. 아 감사하네요. 예. 네. 그리고 전에는 거리 모금으로만 주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지금도 한 56개 기업이 저희들과 함께 예. 나눔 운동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30억 정도 모금액 예, 좀 했고요. 올해는 이제 140억 모금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또 우리 구세군 자선냄비 사역의 또 상징은 냄비도 있지만 종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 이제 종을 여기 예. 달고 있는데. 굉장히 그 빨간 냄비와 또 종소리라는 게 사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령관님께서 혹시 기억하고 계신 네. 에피소드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네. 그 두부 장사들이 하는 큰 종 있죠. 왜? 네. 새벽에 왜 그 저 예, 예. 그 종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종으로 울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 자선 낭비를 걸고 있는 포스트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너무 피곤하다. 아 소리가 너무 네, 소리가 하루 종일 너무 크다. 예. 하루 종일 흔들어대니까 그것도 작게 흔드는 게 아니라 세게 흔들어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종은 이 세상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마음을 이웃에게 전해 주십시오. 네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담겨놓은 소리입니다. 네네. 지금은 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소리를 좀 작게 만들었어요. 점점 아.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이번에 또 이렇게 피해 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도 지나가다가 듣게 되면 이제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이 시민들은 이제 연말이 됐구나 그렇게 느끼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더 줄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귀한 모금액들이 어떻게 쓰이나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 네.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받고 잘 사용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자선 낭비가 사용되어지는 처가. 그러니까 이제 아동을 위해서 또 노인을 위해서 또 뭐 다문화를 위해서 노숙인을 위해서 뭐 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모금에 한 그 교회나 기관에서 네. 프로포자를 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이 금액은 어디다가 얼만큼 몇 명을 대상으로 네. 무엇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네. 승인을 해서 다시 이제 금액을 보내주면 네.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다시
영수증 철과 함께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스템은 그렇게 투명하게 잘 관리돼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아픈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목돈이 네.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맞습니다. 흘러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역할을 통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빨간 자선냄비를 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죠? 네, 12월 1일부터 네. 31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의 네. 모금법에 따른 규율을 날짜를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보시다가 다음에 해야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이게 금방 또 올해 하여가 지나가면 네. 또 거리에서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세군이 또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도 함께 동역하고 또 개교회 사역보다도 이렇게 구세군과 함께 동역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그 자선단비를 통해서 예. 찾아가는 자선단비로 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뭐 일반 교회들의 초청을 해서 네. 저희들이 주일날 가서 자선단비 걸고 예, 예.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헌금하는 네. 모금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또 한국교회가 또 앞으로도 우리 구세군과 협력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즘 또 기부 문화 확산이 돼서 약간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다. 네.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또 한국 사회 또 기부 문화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는 네. 정말 기업이나 개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사회의 사람들은 얼마나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네. 큰 관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네. 물론 저희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수혜자들에게 후원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좀 작품을 만들어서 네. 그들에게 선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운동으로 모금 운동들이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명하게 네. 그리고 그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네, 네, 네. 그러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세군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기부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개교회 사역 말고도 우리에게 맡겨달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네. 사회적으로 좀 따가운 질책을 많이 받고 있고 네. 지금도 받고 있고 이미지가 좀 많이 흐려졌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랬지만 이 힘이 이 에너지가 여기서 모아진 영성이 사회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예.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영성은 교회 영성은 교회 안에만 너무 갇혀 있지 않았겠는가 네. 이제 교회는 세상을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한 복판에 네.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인데 네. 이 넌 크리스천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앞으로 한국교회가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밖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소외되고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소중한 이웃들을 품고 그리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면 지금까지 잃었던 그 교회의 어떤 그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사령관님의 귀한 말씀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 참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네. 흘려보내라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평생을 이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자, 앞으로 또 구세군 사역에 또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2년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네. 바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 다섯 가지의 특별한 그 좀 나름대로 제 네. 개인적으로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 다섯 가지의 올인 좀 하고 싶은 생각. 그 첫째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성결한 군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정말 청결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성결한 군대.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네. 청년들 사업에 대해서 좀 예. 활성화시키는 것. 네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모두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고 선택을 해서 좀 차별화되고 전문화되고 특성화시키는 것으로 좀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개발해서 구세군의 다음 세대들한테 좀 더 풍성한 자원을 남겨주는 자원관리 네. 그런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5년 동안 저희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네네. 집중하려고 마음을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네. 우리 한국 구세군이 지금까지 신뢰받았던 것처럼 내년 또 90년이 네, 맞는다고 맞습니다. 하시는데 네. 더욱더 신뢰받는 또 한국 교회로서 또한 귀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잘 안 나오시는데 저희 CBS 특별히 나와주시고 네. 또 귀한 사역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